이번 영상에서는 공포지수 빅스와 S&P 500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. 현재 공포지수는 28 정도이고요. 최근 3개월 사이에 30을 넘어선 적이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. 변동성이 심한 장답게 들썩들썩합니다. 보시는 차트에서는 일간 빅스 변동과 일간 S&P 500 리턴 변동을 비교했는데요. 미니어하게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빅스가 내려가면 스파이는 올라갑니다.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빅스가 많이 떨어질수록 스파이가 더 많이 오르는 것은 맞지만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운전대를 잘 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. 백테스팅 결과 하나 가져왔는데요. 빅스가 30이 넘어갈 때 일정 기간 후에 S&P 500의 퍼포먼스입니다. 30을 넘어선 이후에 60일이 지나면 S&P 500은 6.6% 올랐고요. 100일이 지나면 9.6% 올랐습니다. 그리고 100일 후에 S&P가 오를 확률은 86%입니다. 이렇게 보면 공포지수 VIX가 30을 넘어가면 주식을 살 때다라고 해도 무리한 결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방금 보신 자료들은 블룸버그에서 가져온 건데요. 해당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. 변동성이 심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. 이럴 때가 기본에 충실하기 좋을 때이다. 이 회사의 원인이 늘어날 건지 질문해봐라. 그 대답이 예스라면 그냥 사라. 주식시장은 결국 갈 길을 간다.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여러분, 주가가 떨어질 때 무서워서 안 사면 후에 좋은 결실을 맺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인덱스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정말 마음 편하게 꾸준히 투자하시고요.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내가 그 주식을 산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 한 꾸준히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.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. 3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